자동차 중심 교통 대책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광주 교통 정책의 대전환을 광청권역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청권역의 자동차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을 이용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광청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과 더현대 광주, 광청권역을 걸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아차 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구간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천 상부에 에코브릿지를 만들고 신세계백화점 중심으로 그린노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한 광청권역을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내겠습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로 무더위 날씨가 점점 길어지면서 보행자를 늘릴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을 2032까지 완공해 광주 도시철도 1, 2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BRT를 더 현대 광주가 개점하는 2027년까지 운행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버스 전용 도로를 이용해 주요 정류장만을 정차해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급행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를 개통하겠습니다. 광주를 찾는 방문객과 광주에 사는 시민 누구나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광청권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로를 줄여 중앙버스 전용 차로와 가로변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BRT와 도심급행버스 운행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청권역 대자보 도시 시범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광주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길은 넓힐수록 차는 더 늘어나게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를 줄여봐야겠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